전형적인 조선시대 양반촌으로 안동 하회마을과 함께 품격있는 전통마을로 손꼽힙니다. 월성 손씨와 여강 이씨 두 집안이 4,500년을 한 마을에 어울려 살고 있는 매우 유서 깊은 마을로서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 수백 년 된 기와집과 나지막한 돌담길이 이어지며 전통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1984년 12월 마을 전체가 중요 민속 자료로 지정되었습니다. 경주 시내에 집중되어 있는 신라 역사 유적의 비중이 워낙 커서 그동안 걸음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최근 조선시대의 경주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새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이 이루어진 것은 550여 년 전쯤 조선 세조 때의 문신 손소가 양동으로 장가와서 처가의 재산을 물려받아 살게 되면서부터이며 손소의 외손자가 조선시대 오현 중에 한 사람인 휘재 이연적입니다. 이후 양동은 월성 손씨와 여강 이씨, 두 성씨가 어울려 사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두 집안은 산중턱이나 언덕이 높은 곳에 소작인과 하인들은 초가집을 지어 산 밑자락에 살았는데 손씨가 터 좋은 곳에 정자를 지으면 이씨도 그의 버금가는 곳에 정자를 세우고 한쪽에서 사당을 지으면 다른 한쪽에서도 사당을 짓는 이렇게 두 집안이 서로 뒤질세라 좋은 곳에 터를 잡아 경쟁하듯 집을 지어 살았으며 이런 경쟁이 지금의 양동 민속마을을 이룬 힘의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약 150여 호의 기와집과 초가집이 마을을 이루고 있는데 마을의 집들은 미음자형이 기본이며 구릉의 능선에 듬성듬성 배치되어 있으며 대종가일수록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무첨당과 관가정, 향단은 보물로 지정되었고 서백당, 수졸당 등 13채는 중요 민속 자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동마을은 현재 한지공예체험, 서당체험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